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과학과 박하연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친구들, 우리가 과학 교과를 보면요, 입자라는 표현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때 그 같은 입자를 어떨 때는요 원자라고 하고요, 어떨 땐 이온이라고 하고, 어떨 땐 분자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입자가 무엇이길래 자꾸 입자라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걸까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입자를 정의 내리고 그 이후에 분자까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우리가 입자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입자를 정의 내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입자는요, 나달 입의 아들자자입니다. 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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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알갱이를 세어보자. 그것이 바로 입자인 건 거예요.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크기의 물체로서 아주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요, 아주 작은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냥 알갱이라고 하면요, 어떤 알갱이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자를 얘기할 때는 앞에다가 부연 설명을 붙이고 걔가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볼까요? 자, 원자, 이온, 분자 모두 다 입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 입자는 입자인데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야, 이것은 원자라고 할게 라고 정할 거라고요. 또 입자는 입자야. 그런데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될 거야. 전하를 띠는 입자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부를 거야. 마찬가지로요, 입자는 입자야. 그런데 성질을 지니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하자라고 약속을 할 거라고요. 이렇게 입자를 앞에다가 부연 설명을 붙여서 우린 입자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연 설명을 다 붙이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입자의 운동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입자 운동의 증거 해서 입자는 너무 잘 보이지 않지만, 작아 잘 보이지 않지만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입자 운동을 느낄 수 있어요 라고 한다고요. 도대체 이때 말하는 입자는 뭘까?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요, 입자 운동의 증거가 증발과 확산이라고 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증발이라는 것은 액체를 이루는 뭐가,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래요. 우리가 컵이나 어항에 물을 넣어놓으면 그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아, 입자 운동의 증거인 증발이 일어났군 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또한 우리가 확산도 이야기할 수 있죠. 물질을 이루는 뭐가,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서 공기 중이나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향기 같은 거 있죠. 꽃을 한 군데 놓으면요, 방 안 전체에 꽃향기가 퍼지는 것은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갔기 때문이야 라고 한다고요. 그때 이때 말한 입자는 뭘까요? 이렇게 공간 전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입자들의 움직임은 대체로 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자는 무엇을 분자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분자는요, 나눌 분의 아들자예요. 입자는 입자인데 나눌 분자가 있네요.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자기의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자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고 하죠.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인데 그 분자의 조건은요, 분명히 독립적으로 입자, 독립된 입자로 존재해야 돼요. 똥 떨어져서 난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 똥 떨어져서 난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그때로 대체로 많은 분자들은요, 여러 개의 원자, 두 개 이상의 원자들로 이루어져서 분자가 형성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가끔씩 원자 하나가 나, 나대로 그냥 성질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분자가 아니야, 단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야 라고 해서요, 단원자 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자는 분자인데요, 하나 단자가 붙어있죠.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원자다 라고 해서요,
일원자 분자라는 표현도 쓰고요. 일원자 분자, 단원자 분자는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구나. 하나로서, 원자 하나로서 자기만의 성질을 지니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헬륨, 네온, 아르곤이에요. 여러분들 원소기호에서 HE라고 쓰면 우리 이거 헬륨이라고 읽지요. 우리 놀이동산 갔을 때 풍선 안에 들어있는 그 헬륨 기체요. 이런 헬륨의 경우는요. 원자 하나 자체가 분자가 된 단원자 분자입니다. 그것 이외에도요. NE 이거 네온이라고 읽죠. 그리고 AR 이것은 우리가 아르곤이라고 읽습니다. 이런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것은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단원자 분자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분자들은 두 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 같은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지금요. 산소 원자가 하나 있어요. 자, 산소 원자에서 원자도 입자입니다. 그때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지만 원자는요. 성질을 지니지 않는다고요. 따라서 산소 원자 자체는 어떠한 성질을 띠고 있지 않아요. 그때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성질을 띠는 독립적인 입자가 존재하게 되니 이것이 분자인 거죠. 그때 산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산소 기체의 분자가 되게 되고요. 분자가 되었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성질을 띠겠지요. 산소 기체의 경우는 불꽃을 갖다 대면 활활 잘 타오르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원자들이 모여서 성질을 띤 입자가 되면 분자가 되었다라고 한다고요. 이런 산소 원자가 세 개가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산소 기체가 아니라 우리는 오존 분자가 형성되었다라고 하고요. 서로 다른 분자니까 성질이 다를 거예요. 가끔씩 오존층이란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오존이에요. 이처럼 분자라는 것은 독립적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자라고 합니다. 이런 입자에 대한 개념, 분자에 대한 개념 우리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과서 속에 어디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요. 우리가 앞에서 입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시 들어드렸던 원자, 분자, 이온이 가장 대표적인 건 거예요. 원자, 분자, 이온 모두 다 입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앞에 붙어있는 설명들에 따라서 각각의 의미들이 조금 달라지게 되죠. 더불어서 우리는 교과 과정 속에서 분자를 공부하면서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가 무엇인가 그리고 몇 개의 원자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분자식이라는 것들도 공부하게 되고요. 이후 다른 파트에서는 다른 물질들을 공부하면서 그 물질들이 어떤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예를 들어 녹말이라는 것은 포도당 여러 분자가 연결되어 이루어져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분자들을 설명합니다. 이것처럼 입자와 분자가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용어 확인 체크예요. 자, 두 개의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첫 번째요.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크기의 물체, 아주 작은 크기, 알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입자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더불어서 입자는 입자예요. 그런데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용어 확인 체크하면서 입자와 분자 정리했습니다. 자, 친구들 이제 입자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입자에 대한 개념을 조금 모호하게 생각하세요. 앞에 붙어있던 설명들을 통해서 아, 이것이 원자인지 이온인지 분자인지 판단해 보시고요. 더불어서 분자라는 것은 앞에 나눌 분자 붙었었죠? 독립된 성질을 지닌 입자라는 것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